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림과 같이 1급 3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누르고 제시한 크기대로 도큐멘트를 새로 열어줍니다. 먼저 반복적인 형태로 뿌려지는 오브젝트는 심볼로 만들어서 등록을 할 텐데요. 이 예제에서는 세 개의 별을 심볼로 등록하겠습니다. 심볼의 색이 흰색이고 세 개의 배치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15mm의 정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별을 그리겠습니다. 스타트를 선택해서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설정을 맞춰주고요. 로테이트 툴로 마이너스 30도 회전해서 배치해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스타트를 선택해서 이번에는 좀더 뾰족한 형태의 포인트가 다섯 개인 별을 만듭니다. 계속해서 도큐멘트에 클릭해서 포인트가 네 개인 별을 그리고 그림처럼 배치해 줍니다. 그림과 같이 배치를 했고요. 사각형을 제외한 세 개의 별을 선택해서 심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심볼 패널을 클릭하고요. 아래 New 심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별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시고요. 타입은 그래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만들어진 오브젝트는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메쉬를 활용해서 배경을 만들 텐데요. 하나의 오브젝트에 메쉬를 활용하면 다양한 색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직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 왼쪽 상단을 클릭해서 160에 120을 입력해서 사각형을 그려주시고요. 제시된 색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쉬들을 선택하고요. 왼쪽 상단, 오른쪽 하단에 각각 클릭해서 메쉬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면 칼라를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메쉬들을 사용해서 앵커를 지정하고요. 색상을 지정해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화면과 최대한 유사하게 점의 위치, 핸들을 각각 조정해 줍니다. 네, 마우스 포인터를 잘 보고요. 포인터 옆에 플러스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기존의 앵커와 핸들에 드래그해서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곡선의 열림 패스를 그려서 블렌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핸들을 활용해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열린 곡선 패스를 그립니다. 패스를 그릴 때는 적절한 위치에 앵커 포인트를 찍고
곡선일 때는 드래그 방향 길이를 조정해 가시면서 최대한 제시된 형태와 유사하게 패스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대체해주고요. 스트로크의 굵기, 색상, 그리고 오페시티를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페시티는 50%를 적용해줍니다. 셀렉션 툴로 패스를 선택하고요. Alt를 누르면서 하단으로 드래그하여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선 색상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오페시티를 80%로 적용을 해줍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메이크로 블렌드를 설정합니다. 중간 단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옵션을 띄웁니다.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면 빠르게 블렌드 옵션을 띄울 수 있습니다. 자, 중간의 단계는 20단계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형과 직사각형으로 나무 형태를 만들 텐데요. 전에 나무와 같이 배치될 언덕의 형태를 타원을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 클릭하고 제시된 크기 170에 45를 입력해서 타원을 그려줍니다. 검정색을 명칼라로 넣어주시고요. 자, 폴리곤 툴로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레디우스 12. 사이드는 3을 입력해서 정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50%로 축소 복사하고요. 위쪽으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두 개의 삼각형을 선택하고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메이크로 중간 단계를 채워줍니다. 중간 개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블렌드 옵션을 띄운 다음에 중간은 2단계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색깔로 하단에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고요. 얼라인에서 가운데 정렬을 맞춰줍니다. 블렌드된 오브젝트는요, 블렌드의 익스팬드로 확장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로 나무 형태를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케일을 조정해서 크기가 다른 나무를 복사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70%로 카피를 하고 컨트롤 D를 눌러서 반복하여 복사해주면 크기가 다른 세 그루의 나무가 완성이 되겠죠. 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나무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배치했고요. 자, 이제 별과 브러쉬를 적용한 홀을 그리겠습니다. 명칼라를 흰색으로 지정하고요. 자, 별을 그려줍니다. 화면에 드래그해서 그릴 때 별의 포인트는요, 키보드의 방향키를 위아래로 눌러가면서 조정 가능합니다. 드래그해서 별 형태를 그립니다. 아크 툴로 선칼라를 흰색으로 조정한 후에 홀을 그릴 텐데요. 먼저 제시된 추가 브러쉬를 불러옵니다.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하고 아티스틱의 아티스트 건더바 초코 차콜 펜슬로 추가 브러쉬를 부릅니다. 그런 다음
펜슬 C글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상단을 향해서 그림과 같이 그려줍니다. 두 개의 홀을 연속해서 그리시고요. 완성 형태 참조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요, 바운딩의 모서리를 조정해서 크기, 방향 조정 가능합니다. 선의 두께도 제시된 대로 1포인트, 0.5포인트로 각각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등록된 심볼을 적용할 텐데요. 심볼 스프레이어 툴을 꺼냅니다. 자, 오른쪽 심볼 패널에서 등록된 심볼을 선택하고요. 자, 화면에 원하는 개수만큼 최대한 유사하게 뿌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심볼의 크기는요, 심볼 사이저 툴을 이용해서 조정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는 눌러주면은 크기가 커집니다. 자, 반대의 경우로 줄여줄 때는 Alt를 눌러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뿌려져 있는 심볼 세트는요,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자, 각각의 심볼의 인스턴스라고 하는 복사본에 다양한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를 회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한 출력 형태랑 유사하게 변형을 해 주시고요. 자, 스크리너 툴을 사용해서 클릭하게 되면 일부가 반투명하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출력 형태랑 유사하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곳에서 복사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인벨롭 디스토트를 사용해서 왜곡을 해보겠습니다. 타입 툴을 이용해서 도큐멘트에 클릭하고요. 제시된 글자의 속성대로 도큐멘트 하단에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에 인벨롭 디스토트에 Make with Warp을 클릭해서 왜곡된 모양을 찾아주면 되겠죠. 여기에서는요, 스타일을 쉘 어퍼로 조정을 했고요. 밴드는 10%로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면 중앙 하단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사각형으로 디자인을 정리하겠습니다.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에 렉탱글 툴로 클릭해서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크기로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A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면 작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림과 같은 이벤트 광고를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누르고 도큐멘트 크기를 위스 210, 하이트 210으로 설정해서 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R을 누르고 도큐멘트의 왼쪽 상단을 원점으로 지정해 줍니다. 자, 메쉬를 활용해서 배경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 왼쪽 상단 원점을 클릭해서 도큐멘트의 크기와 동일한 정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제시된 명 컬러를 넣어주고요. 메쉬 툴을 활용해서
왼쪽 상단, 오른쪽 하단에 각각 클릭해서 교차 지점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을 흰색을 지정하고요. 그림처럼 핸들을 조정해서 메쉬의 모양을 변형시키겠습니다. 왼쪽 하단은요, 제시된 컬러를 명 컬러로 지정해 주고요. 그런 다음에 핸들의 끝을 변형시켜서 배경 메쉬를 완성해 줍니다. 자, 이제 블렌드를 적용할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을 선택하고요. 스트로크 컬러와 두께를 지정합니다. 도큐멘트 왼쪽, 오른쪽 상단에 작은 정원을 먼저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정원을 그려줍니다. 두 개의 정원을 선택하고요.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해 줍니다. 물론 중심점에서부터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그려주면 정렬을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큰 정원에는 흰색, 두께는 1pt를 적용합니다. 두 개의 정원을 선택하고요. 블렌드의 Make로 블렌드를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중간 스텝을요, 15단계로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렌드 된 오브젝트 전체에 불투명도를 70%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룡 모양 오브젝트를 그릴 텐데요. 그림과 같이 펜툴을 이용해서 닫힌 패스로 공룡의 모양을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는데요. 자, 그라디언트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를 각각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컬러 스톱을 색상 조정한 후에 그림처럼 로케이션을 조정해 주시고요. 타입은 리니어. 앵글은 90도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옵셋을 이용해서 패스에 옵셋 패스를 이용해서 거리를 일정하게 이동한 후에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어 줍니다. 3mm를 입력해서 확대된 복사본을 만들고요. 명 컬러는 K100을 지정합니다. 다시 중앙에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공룡 모양을 선택하고요. 패스에 옵셋 패스를 지정해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2mm를 입력해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테두리 흰색을 지정하고요. 두께는 3pt를 적용해서 공룡의 모양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심볼로 적용할 공룡 형태를 만들 텐데요.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심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공룡 모양을 펜툴을 이용해서 닫힌 패스로 그리고요. 명 컬러를 지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 타원형을 만들어서 모양을 변형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위스는 1, 하이트는 2mm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작은 타원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위아래를 뾰족하게 변형하기 위해서 Convert Anchor Point 툴로 위아래 고정점을 클릭해서 뾰족한 형태를 만들고요. 셀렉션 툴로 변형된 타원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유니폼 500%로 카피를 한번 해주고요. 다시 한번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이번엔 50%로 축소하여 카피합니다. 그런 다음 각각의 위치에 배치를 해줍니다. 셀렉션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세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해주고 오브젝트에 블렌드에 메이크로 블렌드를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블렌드 옵션을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띄우시고요. 단계는 6단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직선형으로 블렌드가 적용이 됐는데요. 곡선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림처럼 펜툴을 이용해서 곡선의 패스를 만들고요. 열린 패스를 같이 블렌드가 적용된 오브젝트와 같이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의 블렌드에 Replace Spine으로 곡선 스파인으로 대체를 해줄 수 있습니다. 배치 맞춰주고요. 다시 한번 블렌드 옵션에서 옵션에 보시면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기본 설정, Align to 페이지가 아니라 Align to 패스로 패스의 정렬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Selection 툴을 사용해서 곡선의 스파인을 조정하고 양 끝에 있는 오브젝트의 위치를 중앙과 양쪽에 있는 오브젝트의 위치를 각각 조정하면서 중간에 블렌드된 오브젝트의 배치를 맞춰 나가는 방식으로 중간 오브젝트의 분포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요. 곡선의 스파인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직선형으로 적용된 블렌드에 스파인에 해당되는 이 패스를요. Convert Anchor Point 툴로 곡선형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Add Anchor Point 툴로 스파인에 고정점을 추가해서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도 곡선 스파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얼라인을 조정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조정해 주시고요.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눈의 형태를 그릴 텐데요. 우선 흰색 면으로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큰 정원을 그립니다. 그런 다음 Alt, Shift를 누르면서 작은 정원을 그려서 면색을, K백을 지정합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두 개의 원과 교차하도록 사선을 충분히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합쳐줄 상단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면 칼라를 적용해주고 ESC를 누르면 심볼로 등록할 공룡의 형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심볼 패널의 하단 New 심볼을 누르고 심볼의 이름은 공룡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래픽에 지정한 후에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삭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심볼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브러쉬를 먼저 적용하고 심볼의 그룹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페인트 브러쉬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제시된 브러쉬 아티스틱 언더바 워터컬러에 추가된 브러쉬가 열리면은요, 워터컬러 스트로크 3을 클릭해서 추가해 줍니다. 그런 다음 스트로크 컬러를 설정하고요. 공명 발 아래쪽으로 도큐멘트 폭보다 넓은 수평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스트로크의 두께를 3포인트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등록해 놓은 공룡 모양의 심볼을 화면에 적용하겠습니다. 심볼 스프레이어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공룡 심볼을 선택하고요. 제시된 공룡 수대로 클릭해서 화면에 배치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크기를 조정하겠는데요. 실제 하는 크기보다 확대를 할 때는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축소할 때는 Alt를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에 맞춰서 이동도 해주고요. 제시된 색상과 최대한 유사하게 심볼 스테이너 툴을 사용해서 적용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스와치에서 색깔을 선택할 때 컬러 패널에서 필 컬러, 명 컬러에 해당되는 부분이 앞쪽에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색상을 변형할 심볼의 인스턴스에 각각 클릭해서 색을 입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누를수록 제시된 컬러에 가깝게 색깔이 변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색상을 제시된 컬러랑 유사하게 맞춰줍니다. 각각 이동하고 배치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만들어진 심볼 세트를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할 말풍선 모양을 만들 텐데요. 타원 형태를 선택해서 엘립스 툴로 타원을 그립니다. 말풍선 모양의 꼬리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펜 툴을 사용해서 모양을 연결해서 만들어줍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로 합쳐주시면 되겠네요.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자, 그런 다음 명 컬러는 흰색을 지정하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제시된 색상을 지정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불규칙적인 점선을 지정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 라인에 체크를 하고요. 순서대로 대시 3, 10, 갭 3, 다음 대시는 3을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불규칙적인 점선을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말풍선 안에 텍스트를 입력할 텐데요. 타이틀을 선택해서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제시된 글자의 속성대로 입력을 합니다. 자,
미리 입력해 놓은 텍스트를 가져다 배치하겠습니다. 두 줄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패러그래프에서는 문장의 중앙 정렬,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에 envelope distort에 make with warp을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시된 스타일은요, inflate를 지정하고요. 밴드는 50%를 유지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type tool로요. renewal open 이벤트를 그림과 같이 입력합니다. 역시 중앙 정렬 맞춰주시고요.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ort에 make with warp을 이용해서 제시된 형태로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깃발 형태로 변형된 거기 때문에 flag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미리 보기 클릭하시고요. distortion에 horizontal을 마이너스 30을 적용해서 그림과 같이 왜곡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프레임 형태를 만들 텐데요. 프레임 형태를 만들고 마치 내부 그림자가 적용된 것처럼 이펙트를 주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도큐멘트의 왼쪽 상단의 원점에 클릭합니다. 도큐멘트 크기랑 동일한 정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여기에 면은 Y백을 지정해서 색상을 설정하고요. 자, Rounded Rectangle 툴로 정렬하면서 그리겠습니다. 사각형의 센터, 중앙에 Alt를 눌러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182, 182, 15, 코너 레디우스는 15를 입력해서 둥근 사각형을 겹쳐서 배치합니다. 사각형과 둥근 사각형을 동시에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서 겹친 부분을 뚫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페시티를 70%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펙트에 그림자 적용하기 위해서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이펙트를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프리뷰 체크하시고요. 제시된 옵셋 값 X, Y 각각 2 밀리미터를 적용하고요. 블러는 1을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펙트를 적용하고 나면은요, 속도가 급속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고요. 작업 마무리 지점에서 이펙트는 적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 디자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 왼쪽 원점에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정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색상은 무엇이든 상관없고요. 자, 이펙트가 적용된 이유이기 때문에 이펙트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로 사각형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디폴트 컬러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A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